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 입맛 살려줄 미역무침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미역은 30g을 준비했어요. 부재료는 간단합니다. 오이, 파프리카 반개, 양파 반개, 청양고추 3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역 30g을 물을 붓고 불려주세요. 10분 정도 불려줄 겁니다.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넣어놓은 양쪽 끝을 잘라줍니다. 안을 갈라서 씨를 제거해 주세요. 오이씨는 물컹거리니까 아삭거림이 없어요. 싹 발라내 주시면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맛있죠. 씨를 발라 놓은 오이는 얇게 어슷하게 썰어 줍니다. 미역하고 먹을 거니까 최대한 얇게 썰어 주세요. 미역하고 무쳐 먹는 거는 상큼하게 신선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지 마세요. 양파를 반 개가 들어가는데 요 안에 부분 거는 좀 빼주세요. 채가 골고루 얄쌍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쪼그르게 얇게 썰어주기 위해서 가운데 거는 빼서 찌개에 넣어 드시고요. 네, 양파도 얇게 썰어주세요. 파프리카 반 개를 썰어 넣을 겁니다. 청양고추 3개는 씨를 빼놓았어요.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면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씨를 제거했습니다. 이것도 얇게 썰어주세요. 미역을 10분 담궜는데 이렇게 불었어요. 30g을 불렸는데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10g, 20g씩만 불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더우니까 물을 끓이지 않고 튀길 거예요. 일단 바구니 체에 건져 주시고요. 팔팔 끓는 물을 커피포트에 끓였어요. 그냥 부어주세요. 미역은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튀겨 주는 거는 혹시 모를 비린내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끓는 물에 넣고 삶을 필요는 없어요. 미역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싹 변했어요. 이렇게만 해서 찬물로 깨끗이 헹궈 줄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쭉 빼놨죠. 물기를 한 번 더 짜주세요. 물기가 최대한 없어야 좋습니다. 여기 긴 거는 먹기 좋게 한번 썰어주세요. 듬성듬성. 참깨, 볶은 참깨입니다. 두 숟가락을 넣고 먼저 갈아주세요. 일단은 진간장입니다. 양조간장도 괜찮아요. 두 숟가락입니다. 얇게 두 숟가락 넣으세요. 꽃게 액젓입니다. 이것도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집에 있는 액젓 조금씩 넣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역 비린내를 좀 잡기 위해서 맛술입니다. 맛술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 식초도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 식초는 사과식초 아니면 레몬식초 사용하시면 상큼하니 맛있어요. 비정제 설탕입니다. 비정제 설탕 얇게 두 숟가락이 들어갑니다. 마늘 한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제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고추장도 잘 풀어지게 섞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참깨 갈아 놓은 거 두 숟가락 여기다 넣어주세요. 참깨를 두 숟가락 넉넉히 갈아서 넣으시면 드실 때 씹히는 맛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넣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만드는 다음에는 오이 다 넣고 야채를 넣어주세요.
미역하고 야채하고 미리 골고루 섞어 넣으세요. 미역을 바락바락 주물르지 마세요. 끄덩거리는 이 미역 알갱산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살살 묻혀야 됩니다. 초장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부어주세요. 다 부셔도 됩니다. 되지 않게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살살 양념을 섞어 줍니다. 미역이 뭉치지 않게 골고루 털어가면서 섞어 주세요. 상큼하니 맛있는데요, 간이 좀 싱거우시면 소금간으로 입맛에 맞게 맞춰 드세요. 네, 오늘은 야채를 듬뿍 넣고 상큼한 미역 무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